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품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구라는 지역은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커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블랙로드에서 탐험가의 밤에 세미나를 했던 스프로깅스의 서리님과 그리고 엄성진, 라떼아트 챔피언님 이런 분들도 다 대구분이고요. 물론 제가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커피 시장에서 이 품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3년 전에 만들었던 품종 관련된 영상이 거의 10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품종에 대한 관심과 품종이 어떤 식으로 커피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도화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실 품종 무용론도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요. 품종이 커피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어떤 투명성과 어떤 과정들이 거쳐져야 품종들이 더 잘 드러날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산지를 다니면서 배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SL28의 비밀, 가짜 게이샤는 있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꽉꽉 눌러서 한번 담아봤으니까 보시고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훨씬 더 풍성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품종이 무엇일까요? 이미 정점을 찍고 있는 품종도 있지만 서서히 뜨고 있는 품종이 무엇일까요? 제가 산지를 다니면서 잘한다고 하는 농부들이 항상 심고 있는 품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처럼 굉장히 조그마한 나무들, 이런 것들이 농부들의 농장에서 자라고 있었는데요. 게이샤라는 품종은 이미 많은 농장들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기도 하는 편이죠. 그리고 몇몇 농장들은 게이샤를 심어도 자기 농장에서는 그 게이샤가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품질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던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시드라 품종입니다. 이 품종을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요, 랄팔마 엘투칸이라는 콜롬비아의 농장에서부터였습니다. 그 품종을 리스트에서 보고 제가 그 농장 커피를 수출한 익스포터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드라 품종 컴페티션 라시였는데 혹시 이거를 살 수 있는지, 20kg 정도만 생산됐던 라시였는데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아시아 사람들에게 판매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모모스 커피 전주현 챔프께서 이 시드라 커피를 써서 챔피언이 되기도 하셨죠. 한번 돌이켜보자면 꼭 아시아 사람이어서 안 됐던 게 아니라 유명한 업체, 이 사람이 이 커피를 써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만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좋은 커피를 구하기 위해서 좀 이름 있는 세계의 많은 농부들이 알만한 로스터를 구매했었는데 이제는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계에서 좀 이름이 나는 로스터가 되고 이름이 날만한 어떤 업적들을 거둬가면은 좋은 커피를 구매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품종이 알려졌을 때는요, 티피카와 버본의 자연교배종이다, 미규 품종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산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드라가 티피카 버본의 자연교배종이 아니라 랜드레이스다, 에티오피아의 원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왜 랜드레이스라고 할까, 뭔가 다른 것 가지고 시드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이 시드라가 네슬레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콰도르에서 네슬레가 품종을 연구한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 시드라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네슬레라는 업체가 또 스페셜티 커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품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해졌죠. 에티오피아의 랜드레이스다, 에티오피아의 에얼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뒤에 나올 어떠한 품종은 또 스타벅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과 같이 굉장히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게이샤와 꽤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종의 맛이 딱 잘라서 어떤 맛이다, 게이샤처럼 자스민이나 오렌지 같은 느낌이 나온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맛봐온 시드라들은 굉장히 다 제각각의 맛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시드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농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롬비아의 라팔마 엘투칸 시드라가 굉장히 좋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낙찰을 받기도 했었던 에콰도르 얀바미네 시드라도 굉장히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콜롬비아 그랑아 농장에서도 좋은 시드라 품종의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점은 이 시드라 품종이 워시드보다는 발효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와이니한 커피로 많이 출시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이 품종의 맛이 어떤 것인지보다는 향으로 만들어진, 가공으로 만들어진 커피들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자면 맛과 산미, 단맛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 이런 와이니한 커피에도, 과발효로 의심할 만한 커피에도 좋은 단맛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즐길 만한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품종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게이샤처럼 캐릭터를 가졌다기보다 탄탄한 단맛과 산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커피가 시드라가 아닐까요? 두 번째 품종은 바로 티피카 메오라도입니다. 티피카, 하와이안 코나, 블루마운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품종은 바로 티피카 메오라도라는 품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품종 중에서 굉장히 뺄 수 없을 만큼 품질이 좋고 가성비조차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은 제가 코스타리카에서도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도 에콰도르에서도 맛본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에콰도르에서 먹었던 티피카 메오라도가 신기하리만큼 게이샤와 비슷한 맛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티피카 메오라도는 게이샤와 뭔가 비슷한 게 아닌가, 혹시 똑같은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었었는데요. 얼마 전 커피리블의 서필훈 대표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티피카 메오라도에 대한 한 가지 어떤 썰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핑카리블에 심은 티피카 메오라도를 유전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버본 계열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티피카 메오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버본 계열이라니. 이럴 만큼 품종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티피카 메오라도 말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마셔왔던 티피카들은요, 우디하거나 허브 같은 야채 같은 맛들이 나는 경우도 요즘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지금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단순히 티피카의 맛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나무가 오래되었을 때, 수령이 오래되었을 때 우디하거나 야채 같은 맛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셨던 하와이안 코나, 블루마운틴, 책에서 나오듯이 우아한 산미나 플로럴하거나 달콤한 단맛이 존재했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보다 정말 오래 전 세대의 커피를 하셨던 분들이 먹었던 티피카는 나무의 수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나왔던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아쉬운 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티피카 품종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티피카 품종에 숨어있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티피카 품종의 나무의 팁이 끝에 있는 그 나뭇잎이 황금색입니다. 제가 조금 더 극대화하려고 황금색이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브론즈 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들 입장에서 수많은 커피 나무가 있는데 티피카 나무에만 이런 황금색 같은 나뭇잎이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이 티피카 품종이 더 고급스러운 품종으로 취급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고급스러운 품종이 맛과 향에서만 그런 고급스러운 품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티피카 메오라도 품종은요, 에콰도르에서 라파파야라는 농장의 품종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굉장히 게이샤와 비슷한 맛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좋아했던 티피카 메오라도의 맛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작년과 올해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이 라파파야 농장의 커피가 품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모두 수출을 했기 때문인지 한국으로 잘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라도 빨리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농장의 커피도 워시드로 먼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창문 사이로 보이는 게이샤 나무 엘푸엔테 농장의 영상인데요. 세 번째는 드디어 게이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